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구독자님들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데일리 룩으로 제 사심이 가득 듬뿍 담긴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까 해요. 그냥 데일리 룩 피드백을 할 수도 있는데 살짝 심심한 거야. 살짝 심심하고 외롭기도 하고 요즘.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제 이상형은 누가 될지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디도 모르고 일부러 사진을 최대한 안 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본 거는 미안해요. 근데 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야스키모의 이상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너지? 푹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내 남자친구, 내 남자라면 Stalkers. 왼쪽분 바지 정말 내 취향이에요. 바지가 턱이 잡힌데 벨트 디테일까지 있는 와이드 팬츠예요. 저 팬츠 입은 남자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안에 니트도 패턴이 들어간 니트도 좋은데 왜 패딩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바지 핏에 왜 패딩을 입으셨을까? 너무 아쉽네. 그리고 오른쪽분은 색감 톤온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왠지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여름에 괜히 더 시커멓게 입고 싶고 겨울에 더 하얗게 입고 싶은 그런 느낌 아세요? 그래서 색 조합적으로 오른쪽분이 훨씬 제 스타일이긴 하나 정말 제 취향의 바지입니다. Stalkers. 자,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서. 자, 왼쪽 분 제가 항상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해서 너무 좋다, 패션 도장정신 좋다 라고 외치셨지만 멋있어요. 정말 레트로함의 끝판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 이분은 랄프 로렌 룩이 진짜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오른쪽 분 슬림핏 바지 너무 이쁘고 셔츠도 이렇게 버튼 두 개 푸른 거 진짜 너무 좋고, 좀 이제 초여름 이제 끝봄부터 시작하는 말은 발목 보여주세요예요. 제가 발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분을 뽑자면 저는 죄송합니다 아디다스님. Stalkers. 자, 왼쪽 분은 셋업을 입어주시고 오른쪽 분은 코트. 저만 그런가요? 좀 크롭된 바지 기장이 살짝 많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 있을 때는 그게 엄청 짧다 안 느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랑 데이트를 했는데 옆에 딱 앉았다 그러면은 다리 털이 막 그거 알죠 여러분? 일단 오른쪽 분은 만약에라도 저기에 신발을 신었다면 더비를 신었을 때 살짝 앞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장감으로 걸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지 기장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발을 안 신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해요. 나에게 털을 보여준 그대일지언정, 신발을 신고 나와주신 분께. Stalkers. 아니 다음 분 뭐야? 이거 뭐야? 광대 앉아. 광대 일어서지 마. 자, 근데 이거 두 분 같은 분이신데 합성해 놓으신 거죠? 너무 반칙 2대1로 하시면 어떡해요? 가디건에 맨살 가디건. 다트 이쁘게 잘하셨네요. 자, 아무튼 이건 장난으로 저 놀리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내 남자의 속살은 나만 봐야죠. 어딜 공유합니까? 안 돼요. 오른쪽 분 피드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크 브라운 계열 코트에 크림진, 그리고 이너는 블랙, 첼시도 블랙. 되게 안정적인 블랙과 브라운 크림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사진을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슬려하는 그 벨트 버클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더 좋아요. 여기서 이상형이 나 어떡하지? 으깨! Stalkers. 아, 이거 벗어야 올라갈 수 있는 월드컵이었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 진짜 저분 패딩만 벗어주실지 진짜. 날 참 힘들게 하네. 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상형도 이상형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요런 핏 바지도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다음엔 패딩 벗어주세요. Stalkers. 회감 또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코듀로이 셋업이냐 벌룬 팬츠냐, 이거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내 남자다, 내 남자가 나랑 데이트를 하러 왔다. 데이트로 하러 왔다면 나는 좀 더 캐주얼한 룩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아니 내가 저 바지를 내가 저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내가 진짜 맨살 때문에 이분을 뽑게 되잖아. 브란.
결승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분. 제 이상형이세요. 자, 만약에 내 남자가 데이트를 하러 왔다? 저는요. 죄송해요! 이분은 저희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보님이라고. 평소에도 좀 와이드하고 오버핏 옷들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버핏 옷을 위아래로 입는 건 힘들어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저렇게 캐주얼하면서도 디테일적으로 바지 롤업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니트인 것 같죠? 니트인데 오버한 느낌. 너무 좋아하는 이상형 데일리 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상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Stalker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진행된 사심 가득 듬뿍 담겼던 저의 이상형 월드컵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데일리룩 피드백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서 미숙한 점도 좀 있었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카페에 이거 좀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라고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함께 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럼.